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가이드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12월 1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한 주의 중간, 딱 중간까지였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아, 전일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등등 상당히 모습이 나쁘지 않고 또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그와 좀 패턴을 같이 한 채 굉장히 강세장을 띄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과연 제 기대가 딱 맞아떨어질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올레 IPTV와 LG U+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전일 관심주에 대한 AS와 장 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는요, 일단 전일장 기준으로 1960선에 안착 마감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라는 고비와 오늘 밤 뉴욕 이벤트도 무사히 마쳐야만 할 텐데요. 자, 고수들은 어떤 대응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 스캐닝입니다.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메리츠 중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 테크윙이 6,190원에 시작을 해서 6,06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자, 어떻게 해볼까요? 네, 최근에 코스닥 종목이 업종들이 코스닥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테크윙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제조 업체로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일단 저평가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예상 목표가 6,600원까지는 계속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로 제시한 6,600원까지는 보유를 해봐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한진중공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조선업종이고요. 선박 수리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7년도 8월 달에 한진중공업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2007년 8월 달에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부산 영도와 필리핀 수빅에 조선소를 운영 중에 있고 국내외와 해외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통해서 중개업 모역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 말하기 전에 3분기 실적은 모든 부분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악화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이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액은 5,88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 손실도 319억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적자 전환, 전분기와 똑같이 적자 지속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 사업마저 큰 공사들이 좀 상반기에 중공되면서 매출이 좀 하락했고요. 원가율 높은 공사들의 인식이 중재되면서 역시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 수급조정도 성과가 낮은 선박들이 매출이 인식되면서 역시 3분기 영업 실적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이에 반면에 첫 번째는 4분기, 이번 4분기의 순이익 달성 기대감입니다. 올 4분기에 토지 매각과 청담금 환입 등이 반영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해서 이 순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율토지의 그 일부를 매각하고 이 베르시움 대선 청담금이 환입되면서 메리츠화재 지분 매각과 수급조정소 전기요금 환입분 등이 이제 순이익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1,259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세전이익은 1,200억을 전망하면서 연간으로 그동안의 적자를 탈퇴할 수 있는 소폭이나마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 매트를 줄 수 있는데요. 율도 지분 매각과 본격적인 개발이 가시권으로 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자산 가치가 본격적으로 이 부각될 율도 개발이 시작됐고요. 지난 10월 29일에 기반시설 착공식이 이루어졌고, 이 첨단 물류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한진중공업이 직접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약 4, 5만 평의 이 중공업 용지도 4분기 중에 매각을 통해서 자산 유동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인천시의 기부 친화벌 하구도 율도에 약 63만 평 부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추가적인 토지 매각도 가능할 전망이고
올해 장부 기준 부장 콘센 상가치가 36,370원입니다. 현 주가 PBR 0.4배가 안 되는 그런 저평가매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납부 과대 조선업종과 철강, 기계업종, 화학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측면에서 한진중공업도 충분히 저평가매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11월 29일부터 기관이 30만 주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소폭의 아마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중공업 한동안은 좀 내홍을 겪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직원들도 속속 계속 복귀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좀 상당 부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등등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매수가는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현실적인 목표가 14,5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9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중금증권 영동지점에 활약하고 계시는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동시효과 상황을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시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약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자, 거래소 쪽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먼저 정태근 팀장이. 네.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이 조금 그 강과학과에서 그리고 상승 마감했어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동시효과 분위기는 거기에 좀 못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4% 강과권 흐름에서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966포인트에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50만 원에 접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 0.34%, 147만 원 부근에서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을 볼 때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15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시고요. 자, 현대차가 마이너스 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과 1.46%. 최근에 철강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흐름이 연속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이 현재 보합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1.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이 0.59%, KB금융이 0.14%, SK텔레콤이 0.32%, LG전자가 0.5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LG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1.4%, NHN이 0.6% 정도, 롤트쇼핑이 0.8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TNG가 0.95%, S-OIL이 0.98%, LG가 0.0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KT가 0.66%, 삼성물산이 0.33%, 우리금융 0.4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신한지주가 한 4% 넘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간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좀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가 마이너스 0.29%, 현대글로비스가 마이너스 0.46%, SK가 마이너스 0.58%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주가 상당히 호남석유가 큰 폭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97%, 아모레퍼시픽이 1.24%, 삼성 SDI가 0.33%, GS가 0.56%, 그 외에도 하나생명이 0.81%, 강원랜드가 0.8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께서 동시효과 진행 중인 코스닥을 봅니다. 네, 코스닥 오늘 셀트리온이 큰 폭 상승의 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8% 이상의 지금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매도 대비해서 액면 병합과 주식 배당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오늘 8% 이상의 동시효과 예상이 되고 있고요. CJ오쇼핑 1%대 하락, 파라다이스도 1% 하락, 그리고 서울 반도체 1% 최근에 상승폭이 좋은데 이 이유는 LED 조명 시장, 자동차용 조명 시장과 일본 수출이 지금 최근에 좋게 나오면서 서울 반도체가 최근에 상승폭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도 최근에 보합권 예상 출발이 되고요. 다음도 0.33%, CJ E&M의 0.19%, 포스카이시티브 1%대, GS온쇼핑이 최근에 GS온쇼핑이 최근에 2%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주가가
상승. 4분기 실적이 이제 최고 좋게 나온다. 홈쇼핑 업체 중에서도 4분기 이제 실적이 37% 이상의 호실적이 이제 나올 거라는 전망에 이제 오늘 GS 홈쇼핑의 2%대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인터플렉스 보합권의 출발 예상이 되고 젠벡스 시젠 SFA도 마이너스 출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SM도 최근에 이제 보합권 SM도 이제 보합권의 예상이 되고 포스코 컴텍이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골프전도 최근에 이제 주식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0.65%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솔브레인과 파트론은 최근에 신고가를 썼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썼고 두 종목 다 지금은 조정받는 장세. 이때 지금 앞으로도 업황이 좋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매수를 하셔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성강밴드, 위메이드 뭐 그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막 열렸습니다. 오늘 장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요. 양시장이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3.79포인트가 오른 거래소가 1968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이 2.19포인트 상승하면서 483입니다. 거래소가 빨리 2000선 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놀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본격적인 출발 상황 거래소 쪽은 정태은 팀장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동시효과 짚어드릴 상황에서는 조금 간과학권 약한 출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선물지수 같은 게 0.5% 정도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 선물로 인한 어떤 지수 포인트를 한번 발산을 해본다면 1971포인트 마찬가지로 한 0.4%에서 0.6% 정도 이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196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일 종가 쪽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1500억이 가까운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막판에 상승 전환시키는 그런 힘이 원동력이 좀 작용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시장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수가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상승폭을 얼마만큼 확대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매수폭을 얼마만큼 순매수 누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 청산 그리고 삼성전자 강세로 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연속성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나올지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그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좋지가 않았었지만 거의 보합권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47만 6천 원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연이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 시도가 얼마만큼 이어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후반까지 어떤 상승폭이 이어진지 여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그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차가 지금 0.4% 정도 그리고 포스코가 0.8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보합권, 기아차가 0.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이 지금 최근에 지금 중국 그리고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던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면 3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서 4분기 어떤 실적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어떤 시장의 매기가 집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분위기라면 12월 판매도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실적들에 대한 모멘텀 좀 추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중국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어제 화학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그 내수 부양 그리고 그 전체적인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학주들이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화학업종, 특히나 LG화학이 1.2%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해당 상황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45% 정도 동시효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4분기 실적 흑자 전환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 전환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모멘텀 분석해서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뭐 현대중공업이 2% 그리고 KB금융이 0.5% LG전자가 1.0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와 반대로 하락 출발한 종목들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LG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1.45% 그리고 롯데쇼핑이 마이너스 0.1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이경일 팀장입니다. 예, 코스닥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500포인트를 강하게 출발,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48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을 해드렸고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장인 코스닥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8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저점이 455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480포인트를 지지를 오늘 장 시작은 좋습니다. 3.32포인트 오르는 484.91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을 이제 이거를 이제 갭 상승한 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다시 500포인트 이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오늘 이제 이렇게 지지를 못하고 480포인트를 지지를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455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이번 주 시장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자금이 많이 유출돼서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투자보다는 이제 대형주, 우량주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코스닥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오늘 지금 이 셀트리온 예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7%, 8% 이제 동시 효과가 막 계속 바뀌어요. 효과창이 계속 이제 변동폭이 크게 변하고 있고요. 뭐 CJ 오쇼핑이라든지 파라다이스는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등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SK 브로드밴드 다라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SK 브로드밴드는 1%대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 오늘 0.44포인트 하락 출발하고 있고 최근에 상승한 폭에 대해서 이제 소폭 조정이 나오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CJ E&M은 이제 다시 저점을 향해서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1%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크게 등락은 보이지 않고 그냥 좁은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GS홈쇼핑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1.7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로 나올 거라 예상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주가가 바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이제 지금 들어가셔도 매수를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어떻습니까? 좀 끊임없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는 것 같던데요. 네, 오늘도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원 90전 하락한 1074원 80전에 거래 출발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1073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약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유로화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유로화는 1.30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이런 대외 달러 약세와 그리고 외국인에서의 9일 연속 주식 순매수가 나타났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까지 10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난다면 이런 거 역시 쇼 심리에 상당한 좀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레벨을 좀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70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포조선에 대한 수주 소식이 나타나면서 달러 매도 심리 자체가 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고 오늘도 이런 모습들이 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80원을 전반적으로 하향 돌파했던 만큼 좀 추격적인 매도 세력 자체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의 매도도 좀 약한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실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070원대 까지 내려온 만큼 좀 전반적으로는 좀 흐름 자체는 좀 무겁게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외국인 주식 순매수라던가 이런 중공업체 수주 소식 이런 전반적인 수급 상황 자체가 그리고 대외 변수도 환율의 하락에 계속 일조하는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좀 달러 강 환율 강세 쪽으로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좀 나아지나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3틱 하락한 105.97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동안 계속 좀 지지가 됐었던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세 쪽으로 분위기를 좀 잡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께는 11,0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나타냈고 어제도 1,000계약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300계약 정도 순매도로 지금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좀 채권 시장 쪽의 약세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의 수급이 좀 탄탄한 상황이고 그리고 레인지 장세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워낙 확고한 만큼 레인지를 좀 하향 돌파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큰 변동성 확대로 연결된다기보다는 끊임없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기관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을 FOMC라든가 내일 있을 금통위 그리고 그 다음 주 있을 국채 선물 만기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아, 계속해서 환율과 채권 시장 특히 회사채 쪽이랑 등등 굉장히 좀 어려움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요? 네, 최근에 개인들에게 하루하루가 좀 살아온 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업종별 순환매를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잡는 것이 가능했는지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어제 FOMC 회의가 시작됐고 여기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동향을 보시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FOMC 회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전에 장이 상승이나 하락과는 상관없이 관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여러분들께 지수 1970포인트 상당히 매물벽이 높게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나 이후 정상 회의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나와줘야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기대감으로 인해서 돌파하는 흐름인데 1970포인트 종가까지 끝까지 안착하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삼성전자가 1%가량 하락한 모습과 비슷하게 코스피 자체가 기술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른 업종들, 예를 들면 화학이나 철강 또는 일부 IT 관련 업종들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강하게 바닥에서 추천드렸던 건설주들, GS건설을 47,000원대 좀 매수사인 드렸는데 우리 포트에서 좀 강하게 밀고 가면서 대선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좀 했었는데요. 왜 건설주가 선거운동나 장대 음봉이 나오냐 의문이 좀 든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는 이미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소 대선 때까지는 들고 가보자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매수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매수 시점 자체는 약간 좀 파격적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건설주는 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기에 광화방에 좀 큰 비중을 실으면서 좀 매수했었는데 뭐 지금 한 약 13% 가까이 좀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GS건설도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적으로 GS건설은 뭐 개인들 꼬시기 상당히 쉬운 차트인데 일단 우리가 비중을 좀 크게 실었고 일단 높게 수익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후에 재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체감적으로 증시가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정치 테마주의 좀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가가 되돌려지는 모습은 한 달 그 이전부터 좀 시작이 됐고 끝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의 당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회사 자체가 좋은 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의 투매 동참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겠고요. 회사의 재무 구조나 성장성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스포츠계 속설에 UTU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팀에서 업이라고 해서 올라갈 팀은 결국 올라간다는 말인데 주식시장에도 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주가가 단기간에 투매가 나와서 내려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올라갈 주식은 올라간다. 이것은 속설이 아니라 정설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들고 있는 종목들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이 기간 이후에 하실 일들은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악재나 호재가 있는지 있지 않은지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좀 배당은 주는지 내년 전망은 어떤지 파악을 하셔서 본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전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0일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선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참 낭패스러운 경우죠. 그런 일 없게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연구와 공부를 꾸준히 하시라. 이런 의견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주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시장은 그보다는 재정절벽 협상 진행 과정에 더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이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고 오늘 코스피도 1970을 회복하며 출발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업종에 관심을 두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외국인이 가르쳐준 차기 주도주를 소개해드리고요. 대우증권에서는 검은고주를 팽팽하게 다시 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FOMC 프리뷰 총매와 안전판이라고 정리했고요. 동양증권은 지금은 장기 추세 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FOMC 기대감 대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 안에서 시장 방향을 전망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재정절벽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는 투자자 피로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증시 거래대금 감소의 핵심 배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래대금이 바닥을 확인하는 상황이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증시의 터닝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세인데요. 외국인의 매수 결집은 거래대금 증가와 시장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의 양전환 분기일인 지난 11월 29일 이후 외국인들이 사들인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IT, 은행, 화학, 조선, 건설, 자동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증권입니다. 12월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말 이후 강화된 외국인의 매수가 힘이 됐는데요. 11월 20일 이후 코스피는 5일선을 지지선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열권에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920에서 1990포인트까지의 움직임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1960선대 부근에서는 매물대가 존재해 경계해야 하는데 이번 주는 특히 FOMC,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등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는 화학, 철강금속, 기계, 운수장비, 건설, 금융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FOMC는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결과 추가 자산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경제학자들은 국채 390억 달러 또는 모기지 420억 달러 추가 매입을 전망했고 연준의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4분기 이후로 내다봤는데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시장의 심리적인 안전판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기대는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8월 QE3가 증시 상승을 이끄는 데 실패했고 재정절벽 이슈 해소가 선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FOMC 결과가 시장의 안전판은 될 수 있겠지만 증시 상승의 촉매제는 재정절벽 해결이라고 정리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지만 결국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5일선을 상회하면서 단기 추세선도 지켜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차 목표치는 2012포인트로 설정할 수 있지만 장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FOMC 회의에 기대감하고요. 미국 지수가 상승을 일단 했는데요. 내일 있을 금통위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벤트가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정 절벽을 둘러싼 신경전이 갈수록 더해지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 전에 합의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성탄절 전에 합의는 좀 어렵다고 리드 민주당 대표가 말했는데요. 지리한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FOMC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가능성을 좀 두고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QE3와 함께 양도 마찰로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에 힘이 가해질지 궁금한데요. 최근 미 실업률이 7.7까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QE3에만 의존할지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랠리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독주하고 되살아난 현대차 3인방, 거기에 이제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의 조선, 철강, 건설에 경기 민감주가 좀 가해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소 외인 현물 매수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상승하고 있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 투기적 흐름도 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물 옵션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외인의 좀 느린 상승에 배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옵션 매수 플레이를 하는 외인들이 기관의 포지션인 옵션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제한하는 흐름이고요. 20년대 최저 거래량이 좀 증명해주시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현물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지리한 상승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증권과 대우건설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위에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61선에 맞고 좀 대밀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종목 또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정태훈 팀장께서 IT와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이 어떤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IT 업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 업종 전체적으로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0.02% 정도에서 현재 강보합권 흐름에서 이제 큰 흐름은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하게 시장을 좀 이끌어주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효과를 톡톡히 좀 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추가 상승은 조금은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참고적으로 그 이전에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돌파를 못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수가 1900포인트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상당히 상승폭이 목전에 두게 되면서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시장도 좀 정체기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경우의 수를 한번 이번에 가져오게 된다면 지금 150만 원 앞두고 어떤 신고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부담감이 시장에 조금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100만 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단기간에 돌파를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연속성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돌파를 하겠지만 원활하게 어떤 돌파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삼성전자 약세를 보게 된다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970포인트에 출발을 하고 있지만 2000포인트까지 다가갈 가능성은 조금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연관성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조금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삼성 SDI. 삼성 SDI는 현재 0.66%
0.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상황을 좀 걸어야 된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같은 게 어떤 그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이런 배터리 팩은 이미 점유율이 확고하게 이제 확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의 어떤 원동력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좀 한정을 시키기보다는 자동차 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좀 더 활로를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출시가 되고 전기차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상용화는 현재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 SDI 주가는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본다면 아무래도 태양광 사업을 갖고 오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암흑기, 거기에 대한 영향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 어떤 차트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자, 삼성전기가 오늘 1.4% 뭐 0.9% 정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동반적으로 어떤 삼성 실적으로 올라갔었다가 삼성전자 좀 조정을 받게 되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기도 지금 이제 11만 원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전기의 어떤 무게 중심은 실적도 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2009년대 LED 그리고 이번 2011년대 스마트폰으로 연결했었던 어떤 모멘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삼성전자와 좀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런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안전 악재가 조금 겹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LG전자 1.1%, LG이노텍 0.3% 정도 현재 강박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테크니 상당히 좋지가 않네요. 최근에 바닥에서 55,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하방 경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0.68% 정도 현재 약박권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34,000원까지 깨지게 되면서 상당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날짜를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11월 16일 전후로 해서 그 이후부터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LG 디스플레이가 그간에 어떤 그 실리콘 혹시 어떤 블록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블록딜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블록딜로 인한 어떤 손실이 나오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기관의 매도 핑계가 지금 현재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한번 이유를 꼽아보자면은 뭐 LCD 업황이 정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악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어떤 고부가치 산업으로 인한 어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도 마찬가지로 소폭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가장 큰 이유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핑계를 좀 갖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을 경우에 나오는 급락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좀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시고요. 자, 그와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0.58% 정도 현재 강박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업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수 장비 업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22% 정도 현재 강박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자동차 업종으로 한정시켜 봤을 때는 0.2%, 0.5% 정도 현재 약박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차가 1.3% 정도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23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었지만 241선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에 대한 어떤 돌파가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장기 추세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현대차로 지금 이제 나타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실적에 관한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3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게 되면서 실적으로 꺾였던 어떤 시장의 신뢰가 지금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좀 제자리를 찾겠지만은 그 실적의 어떤 제자리를 찾는 구간 속에서 얼마만큼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유지가 될지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241선 돌파가 오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간 속에서 아무래도 조금 21선의 어떤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현대차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오늘 1.1%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아차도 지금 이제 62,000원을 고점을 해서 이제 돌파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먼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기아차도 아무래도 조정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현대차의 어떤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연속적으로 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만도가 현재 1.99%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SL 1.39%, 동양기전이 1.9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매출이 한 45%에서 40%가 기계업종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계업종도 어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좀 영향이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동차 어떤 모멘텀 쪽보다는 기계업종의 모멘텀 좀 보신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성화이텍이 2.76% 정도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정국도 마찬가지로 241선을 목전에 두고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기아차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1차 하청업체죠. 성화이텍 같은 1차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성화이텍 더 추가적인 조정 한번 예상이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의 RNA가 1.8% 그리고 DRB 동일이 1.3% 정도 현재 약보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정유화학업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유화학업종이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화학업종이 오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 상승이 1.4% 정도 상당히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 SK이노베이션이 1.17% 그리고 GS가 2.24% 정도 SOIL이 1.47% 정도 현재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국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어떤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이런 어떤 중국적인 매출 증가 그런 어떤 정제 마진 확대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보자면 정유업종뿐만 아니라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실적 둔화가 이제는 멈췄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정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의 어떤 주가가 하방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의 어떤 지금의 하방경색 구간 그리고 내년에 실적으로 정유 화학업종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저가 매수로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가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고 난 뒤에 지금 화면을 보신 것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폭의 실적 개선보다는 완만한 어떤 실적 개선을 노리고 화학업종 좀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업종 LG화학이 1.2%, 원암석이 1.3%, 반대로 금호석유는 현재 마이너스 1.19%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0.56%, 코리오인더가 0.33%, SK케미칼이 0.85%, 그리고 KB케미칼이 0.44%. 대한유화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닷권에서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4.7% 정도 강세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 기계 금융건설 이경일 팀장님의 정리입니다. 예, 우선 철강 업종, 기계 업종, 건설 업종 세 업종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 증권 업종도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시장이 갈 때는 상승을 하다가 시장이 또 안 좋을 때는 더 큰 폭에 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빠지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지금 코스피가 지금 1970포인트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 맞아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철강 기계 건설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이제 금융 업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스코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오늘 상승하다가 박스권 상단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깨지고 나서 이제 추가 하락이 있었던 만큼 지금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오늘 은봉으로 나오면서 이제 상승폭은 보이지만 이제 오늘 봉 차트는 은봉으로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당분간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조정을 줄 때 단기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려화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계 각국의 이제 통화가 증발이 되면서 이제 귀금속 가격이 상승,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내년에도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고려화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자.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선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주가가 고점을 이제 전고점을 이제 이때 찍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계속 이제 120선을 타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려하연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신고가죠? 신고가 50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50만 원까지 보시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우선 시장에 대한 급락으로 이제 이때 악재에 대한 급락으로 이제 떨어졌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 올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보이고 나서 차익 실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이제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하이스코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아베스틸은 이제 4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옵니다. 안 좋게 나오는데 왜 세아베스틸이 왜 이렇게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면 이제 연말 배당, 고배당 4% 이상의 배당을 이제 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세아베스틸이 좀 더 이제 주가가 상승폭이 최근에 바닥을 지지하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지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이제 내년 1분기 때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 부분 매출이 최근에 좋게 나오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풍산 부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풍산 부분 괜찮고요. 기계 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계 업종 두산중공업 어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이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지지를 하는지 못하는지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이 저점 부근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두산중공 저점 부분 이 부분에 사셨던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이 이제 지지된다 그러면 이 박스권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쇼 커버링 전략을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두산 인프라코는 오늘 2분기가 아니라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는 기대감으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제 오늘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단기적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이제 큰 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승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이제 주식 차트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흥정도 붙이고 싸움도 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제 최근에 반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을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최근에 현대건설 72,000원을 찍고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삼성물산, GS건설 다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오늘 0.31%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건설업체 중에서 1등주는 현대건설이다. 앞으로도 이제 현대건설은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뚫고 가게 되면 87,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2등주는 대우건설, 대린산업이 현대건설과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2등주, 그리고 3등주로는 이제 GS건설, 삼성물산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입니다.
네. 통신업종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0.43% 정도 현재 강박권 흐름이 전체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SK텔레콤, KT, 뭐 LG유 플러스 3사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SK텔레콤 0.96%, 그리고 KT가 0.40%, 그리고 LG유 플러스가 -1.8% 정도 현재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SK텔레콤, KT는 강박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유플러스는 이제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LG 유플러스의 어떤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그 LTE 가입자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주가가 최근에 와서는 도리어 반대로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도리어 이제는 주가가 지금 현재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 플러스 뭐 이런 부분들 뭐 악재가 되고 있고 근데 전체적인 수급 부분을 아무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들은 1차 고점인 9월달 8,300원이죠. 8,300원까지 접근했을 때 이미 외국인들은 빠져나갔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8,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매도로 전환됐다는 부분이 LG유 플러스의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신업종 전체적으로 어떤 캐파가 증가될 것이란 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어쩔 수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어서 가장 잘 움직이는 업종이 통신업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LG유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수급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기관의 매도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가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조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관망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업종 전체적으로는 현재 지금 -0.2% 정도 현재 약박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백화점 업종으로 한정시켜보게 된다면 0.66% 정도 현재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롯데쇼핑이 지금 현재 0.4% 정도 그리고 이마트가 -3% 정도 큰 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백화점 업종 같은 게 11월 매출이 상당히 큰 폭에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그 롯데백화점이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 조금 그 실망스러운 그런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통업종 내에서도 어떤 백화점 업종 그리고 마트 업종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마트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굳이 유통업종에서 접근해보자면은 최근에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쪽으로 좀 압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1.17% 정도 현재 강박권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음식업종은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식업종이 지금 이제 0.65% 정도 현재 강박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우측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오리온이 0.4%, 그리고 CJ제일제당이 1.4%, 그리고 롯데칠성이 0.65%, 빙그레가 2.9% 정도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이경일 팀장님. 예, 우선 대선 테마주를 한번 보실 텐데요. 대선 테마주 최근에 계속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9%대, 보령메디앙스도 9%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박근혜 테마주죠. 서한화 오택만이 이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 바른손 같은 경우는 하한가에 이제 더 안착을 했고요.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하한가 막 지금 들어갔고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 11% 12%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대선 테마주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대선이 끝나고 이제 내년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다시 한번 대선 테마주들은 이제 다시 빠져나올 기회를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무작정 투매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대선 테마주에서 이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하나 테마주를 들고 나온 게 무선 충전인데요. 무선 충전주. 최근에 RF텍이 10월달 이후부터 지금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RF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는 최근에 스마트폰에 관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의 소모가 급속도로 이제 많아지는데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이제 무선 충전기에 대한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고 그리고 무선 충전기가 스마트폰, 핸드폰만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은 전반적으로 다 도입이 된다는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 2015년까지도 성장성이 이제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RF텍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켄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38% 이상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크로바 하이스텍도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로바 하이텍은 무선 충전 코일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의 이제 핵심적인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크로바 하이텍 앞으로도 이제 지금 막 상승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주가가 조정받을 시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 낙관론에 상승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1970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운용과 FN가이드가 내년 기업 순익 전망이 12에서 22% 상승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저성장 국면에서 그야말로 장밋빛 전망에 그칠지 아니면 불경기 속에서 먹구름 속에 햇살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0선 부근에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차익 실현과 현금화를 일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스포츠 패션 아웃도어 유통 및 판매 기업인 LS 네트워크입니다. 지난해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세계 신발용품 박람회에 퍼스펙스 워킹화 W를 선보여서 호평을 받아 미국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고 국내 스포츠 브랜드 최초로 퍼스펙스가 영국 헤럿 백화점에 한국 대표 신발로 초청받아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상사 사업 부문도 강화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자원에너지 개발 사업과 저개발 국가 인프라 구축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한 포석인데 장기적으로 브랜드 사업과 상사 부문을 양대 축으로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3분기 소비 심리 악화로 패션 업계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퍼스펙스는 워킹화 W 히트에 힘입어서 올 11월 말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고 몽베르 경우에는 4분기 일찍 찾아온 추위로 다운 재킷 등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 판매가 증가해 3분기에 부진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자 LS 네트워크 이래저래 스포츠 관련 사업으로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외 진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요? 네,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2015년 1조 원 매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스포츠 아웃도어 경우 중국, 미국에 진출시켜 시장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을 중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몽벨 1호점을 론칭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 10호점을 오픈하고 3월 베이징 연사백화점에 오픈해서 중국 내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아웃도어 시장은 1조 5천억대로 5조 원에 육박하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중국 인구를 감안할 때 앞으로 성장세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현 주가는 PR 27배, PBR 0.4배로 수익 대비는 약간 고평가고요.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 저평가입니다. 주가가 연초 4,000원에서 5,5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 주가는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턴 어라운드가 된다면 주가는 1월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4,100원에서 4,30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9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택은 이경일 두 분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12월 12일 수요일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